노브레인팀 먼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상장 가수 노브레인. 귀하는 대중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한 동료가 크므로 이를 표창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구. 1996년 데뷔한 노브레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세대 펑크 록밴드로 인디씬의 펑크 사운드를 새롭게 개편시켜 소위 조선 펑크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관 표창 가수 임영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대중의 심금을 울린 가수 임영우님은 트로트 열풍을 만들어내며 음악으로 전 세대를 통합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상의 값은 제가 방송에서 열심히 하는 걸로 꼭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오늘 강호동 선배님과 박미선 선배님 그리고 이마룡 선배님도 같이 네, 받는 걸로 아는데요. 네, 그래서 참 더욱더 값진 차인 것 같습니다. 다들 네, 힘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웃으실 수 있게 네, 더 노력하는 희극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분들은 객석으로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편찬 두 번째 시상입니다. 시상에는 계속해서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과 김국현 한국영화배우협회장님 그리고 김원용 한국음악신원재단 회장님이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영웅씨 오른쪽에서부터 인사해 올리겠습니다. 네, 매력과 멋짐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현란한 프리시가 빛나고 있습니다. 가운데도 예, 여유께서 촬영해주시고요. 사랑의 하트 좋습니다. 네, 전면과 왼쪽까지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임영웅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편찬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행 좀 해주세요. 관행. 마스크를 한번 벗고 예, 촬영에 임해달라는 기자님들 말씀 있으셔서 네, 역시 네, 더 멋질까 네. 이렇게 한번 더 오른쪽에서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네, 호주를 좀 보세요. 준비하시고 오른쪽 한번 하시고 네.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매력 만점의 K-프로세 중심이십니다. 네. 가운데 기사님과 자, 왼쪽 네, 한 번 더 인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김영우씨 네, 수상 축하드리고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인사드릴 레전드 한 명을 한번 소개합니다. 임하룡 님이신데요. 네,